그 역겨운 선이 있잖아요. 야야 하렘도 한 두세 명으로 해야지 새끼야. 어? 하렘을 무슨 일곱 여덟 명을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백 명까지 가버리면 그건 할 말 없거든요. 건우주야 도도토입니다.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깔린 게 느껴지시나요? 크리스마스에 몸살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. 기분이 어떠냐면 시발 무슨 생명체지 이건? 오 그 남자는 말이에요. 젓가락들 손만 써도 남자는 그렇답니다. 아. 시작하기 전에 제 여자친구들한테 그 사과 인사를 한번. 미안. 대조비. 그래. 다음. 코타츠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청춘? 하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약 처방 정도는 필요하죠. 앞으로 너무 이제 행복하게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죠. 도중에 빡친다고 빡종하지 마시고 본인 모습 이제 본다고 생각하고 아 내가 이 지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학습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세요. 네. 아 나의 운명의 사람은 어디 있나? 저 지금 독방에서 지금 감기 몸살 걸렸는데 혼자 이 지랄. 그 역겨운 선이 있잖아요. 야야 하렘도 한 두세 명으로 해야지 새끼야. 어? 하렘을 무슨 일곱 여덟 명을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백 명까지 가버리면 그건 할 말 없거든요. 와 시작하자마자 두 명이라 미친놈이네. 살짝 위험한 느낌이 들긴 하고 오오오 바로 그냥 개집짓 하죠. 어허 어허 여운년 이거 최고인데? 아 여긴 츤데레 속성이네. 만약에 그림체가 조잡하거나 설정이 조잡해 그럼 아니 설정은 지금도 조잡하긴 하다. 조잡한데 그림체가 좋다 캐릭터 매력이 좋다 이러면은 몰입이 되네? 자 열심히 와볼까? 저는 이쪽이 좋네요. 빈유 츤데레는 컷! 하렘에도 취향이 있다. 수고링 아니 뭐 남자랑 뭐 남자도 질투해 여자도 질투해 경쟁자도 많아져 무슨 공수가 바뀌어서 열받아 뭐 지랄 좀 하지 마라. 어 그냥 다 먹으면 되잖아. 이야 야 전개 존나 빠르네. 역시 100명 100명이랑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. 그래 한다는 게 그 한다는 건 아니다. 야 와와와와 사귀지 말고 간만 100명을 보라는 거네? 사귀지만 하면 되잖아. 그러면은 손은 대도 된다는 거죠? 어우 씨발 호러. 아 아예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두 명 다 사귀는 거. 야 너는 하렘 주인공의 자격이 있다. 그래 시원시원하네.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고자 새끼들은 그 속이 터지거든요? 차라리 다 사귀어라. 그래 오 이쁘게 생겼어. BL에 쓸만하겠는걸? 코피씨 츤데레도 받아들였습니다. 야 둘 다 행복하게 해줄게? 야 이거 어디서 봤던 대사인데? 순애 하렘 라이프 이지랄하네. 순애랑 하렘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? 미친놈이죠? 그래서 좋은 거죠? 그쵸? BL은 더 미친놈이죠? 그쵸? 차라리 하렘이 현실적이죠? 아닌가? 차라리 BL이 현실적인 게. 예. 등교 같이 해버리. 아니, 이 여자는 대가리만 하네? 너 내 여자해라. 츤데레 너는 가라. 아니, 갑자기 개빡치는 게 남자들은 여자한테 하렘 보라고 안 하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한테 BL 보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냐? 개빡치네, 진짜.
나도 서죠 그걸로. 아니 머리로 머리를 치네요 그죠? 나까지 아파했어요. 아니 첫 키스를 공평하게 못할 바에 저 촉수괴물한테 준다고? 진짜 상남자네. 이럴 때 츤데레가 도움이 되네. 주둥이 뭐야? 첫 키스를 셋이서. 남자는 좋지만 저 여자들은 여자 한 명이 남자 한 명이 첫 키스. 히로인 나와버렸죠? 아 그렇죠. 츤데레 있었고요. 거유 여성계 있었고요. 이제 로릭에 나올 차례죠. 근데 한화에 세 명이나. 그쵸 이제 100명 나오려면 하나에 세 명 나와야지. 와 앞으로 진짜 이거 개네절이네.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개네절이야. 개네절인데 봐봐. 개네절인데 굉장히 훌륭해. 작화가 진짜 개좋고요. 병맛 개그가 들어가 있어요. 좀 기대가 되네요. 이거 굉장히 감기염 잘 걸렸잖아요. 그래서 미니와이프 치려고 사왔습니다. 아, 좀 크네. 자, 날 낫게 해주렴. 씨발 왜 이렇게 크지? 이마에 붙이는 건데? 일단 해보자. 그거 같네. 일본 전국시대 무사 같네. 아 왕따여서 책을만 읽었다. 근데 저렇게 귀여울 수가 없는데? 그렇게 귀여우면 이제 주변에서 냅두질 않아. 남주인공이 되게 섬세하네요. 인기 많을 법 하네.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너무 능숙하지도 않으며 또 섬세한 모습이 다 있어. 여자들이 좋아하는 모습. 게다가 작화도 좋아서 남주인공이 이쁘장하게 생겼어요. 하렘 애니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설득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이 세계 하렘이 있다? 그러면 이제 먼치킨 능력을 부여해서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막 그런 느낌이지만 학원물이다 하면은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럼 이 100명이라는 미친 설정에서 이 정도 하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. 점점 뜨거워져 이거. 아씨 갓 소시지 냄새. 아 내가 타코야끼가 된 것 같잖아. 그럼 여기도 그쪽에 놀라는구나. 두 명이란 거에 놀라는 게 아니구나. 너도 좀 많이 간 것 같긴 하다. 아쉬운 대로 반찬코나 붙일게요 그냥. 오. 야 그 범죄야. 로리야 로리. 뭘 쳐오러 여자친구 두 명 있어 임마. 그 대갈통 세 개인 캐루베로스가 있어 이 자식아. 그거 한번 현 여자친구들 두 명한테 한번 얘기해봐라. 그래도 상남자다. 뇌수 썩었네요. 아 저거 상당히 미친년이에요 저거. 아 씨. 100분의 97. 100명 중에 97명 남았대. 소개하는데 제 여자친구인. 아니 100명의 캐릭터성을 어떻게 내보낼지 진짜 궁금하네요. 이 정도는 해야죠. 그죠? 이 정도는 해야죠. 맞죠? 이 정도 섬세해야 또 세 명을 다룰 수 있는. 저도 섬세해 보겠습니다. 향수야 너 눈 화장 바꿨네? 아니라고? 너 그거 좋다 했잖아.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뺏긴다 자식아. 무슨 순결 드립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참겠습니다. 그니까 저 정해봤죠 그죠? 박수. 아, 핑크 뚝배기 박수. 숟가락들 힘이 없어도 옆에 애들이 다 먹여줍니다. 이거 안 된대. 근데 이거 떼지는 거 맞나? 좋된 거 아니야? 눈썹 다 먹히는 거 아니야?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. 그렇지 그 알고 알잖아. 예스. 누워? 강아지
어필을 하면 어쩔 수 없죠. 울어? 이 년은 좋아하네. 그. 침시. 야야 마약했냐? 왜 그래 그래. 오, 끊을 줄도 알아? 이 녀석 매력 있잖아. 왜? 어허, 야 걔는 그러면 안 돼. 와, 소리 내서 웃지도 못하네. 위험한 말을 하네. 혼자 숨결이라며. 아,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. 원래 이런가? 아니야, 네가 제일 귀여워, 이 녀석아. 어? 캐르베르스는 처음 봐. 그래, 너도 일로 와, 이 년아. 너 살짝 재평가됐어, 일로 와. 제끼야. 일로 와, 개년아. 그냥, 씨. 아, 뽀뽀 하자고. 씨, 지랄하지 말고 빨리 와. 어허, 그만. 어허, 멈춰. 농치 맞은 것 같은데. 하자고. 너는? 그럼 일로 와, 이년. 발음에 대한 이제 실제 평가를 봐볼까요?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. 여주 이름 다 외우면 치킨 쏩니다. 모두의 머리 꼭대기부터 발톱의 끝까지 개 좋아하고 야씨 넌 나가라. 엄마 미안해요. 아들 수능 일주일 전에 또 이상한 걸 발견해서 보고 있어. 아니야 전혀 이상하지 않고 보는 건 괜찮은데 수능 일주일 전에 보는 거는 할복해. 뇌절을 예술로 승화시키면 이런 걸까? 재밌게 보고 있어. 그 전에 아무 이유 없이 남주에게 세뇌당한 듯이 하렘에 들어간 애니들을 비웃으려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든 명작. 이 세계물에 오버로드가 있다면 하렘물은 이게 있는데. 오버로드랑 견준다고? 그래. 존나 진지하네. 운명의 상대가 100명이다라는 시작점에서 이미 판타지물이네. 그림체도 고딩이 뭐 이렇게 어린지. 아 이분 분여자분이신가?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시지? 이게 어떻게 심하지? 황금 슬라임. 학교에서 11화보다 좋다 뻔했습니다. 아 11화부터 봅시다. 오, 다 같이 어디 가나 보다. 이벤트 발생.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되니? 바로 수영장이거든. 전문가 맛이 어떠냐고. 야. 예. 씨, 가운데 넌 빠져라.